경계선 지능이란 말 자체는 경계란 말과 지능이 합쳐 있죠. 지적 장애와 일반인 중간에 있는 어떻게 회색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인지적인 어떤 미성숙 혹은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학업생활, 일상생활 혹은 직업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을 의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능지수입니다.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에 의하면은 경계선 지능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70에서 85 사이, 그러니까 71부터 84까지를 말합니다. 평균 이하의 인지적인 특성과 더불어 적응행동상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 학습, 그리고 사회, 정서, 심리 측면에서 어떤 고유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보이는 그런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낮은 기능성을 보이는 그런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성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70언저리에 있는 경우는 지적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85에 가까이 있는 경우는 지적 능력이 되게 높아서 아이들의 능력도 다양하고 그 아이들이 보이는 인지라든지 언어라든지 사회성 행동 여러 면에서 아이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기억력을 보면 지적장애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충분히 기계적인 어떤 기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그렇다고 해서도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의 집중력이 짧고요. 그다음에 작업 기억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동시에 유지하거나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업 성취가 낮은 편인데요. 이런 학업 특성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돼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학력 격차라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경계지능, 경계선지능, 경계에 서다라는 뜻이죠. 이쪽을 쳐다보면 일반 학생이고 저쪽을 쳐다보면 지적장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도 아침에는 지적장애 학생처럼 보이고 또 오후에는 일반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크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어휘력이 일단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어휘를 끄집어내서 결합해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요.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려운 낱말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를 갑자기 하고 또 대화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또 이야기를 닫는 경우도 있고요. 경계선 지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적인 특성상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사회성 기술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거나 뭐 억양을 알아차리거나 이런 제스처들을 이해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관계 맺음에서의 어려움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또래 집단에서 소외를 느끼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우울이라든가 불안 혹은 이제 위축된 그런 행동 특성들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능검사와 적응행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교육 현장에서 여러 여건상 이 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선생님들께서 이거 경계선 우영군 학생 같다 아니면 경계선이 의심되는 것 같다 이럴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했던 초등학생용 느린 학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 영역에 초점을 둬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위 영역으로 보면 주의 집중, 지각, 기억력, 처리 속도, 언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문항들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시면
경계선 우영군이라든지 경계선이 의심되는 이런 학생들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이라든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비교원들과 함께 그 지역사회에 있는 경계선 학생들과 토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사회적인 적응, 요 또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적응에 대한 변화들이 좀 느껴집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하면서 규칙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게임에서 졌을 때 혹은 이겼을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 나누고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들도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들을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를 실제 계속 지도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마다의 그런 변화들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났던 경계선 지능 학생은 여자 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습니다. IQ는 80 정도 됐던 것 같고 학습 수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는 학습 면에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지체되고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어떤 신체적인 운동, 움직임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강점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느리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의 성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학습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성에 대한 부분은 매일 일상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성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 생각하고 있어야 될 듯합니다. 조금씩 도와주시면 많은 변화가 또 기다리는 게 이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성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성공적인 삶으로서 응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활용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활용 워크숍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영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면 국기. 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하필 오늘 날씨가 이제 오는데 저도 이제 비와 눈에 경계에 있는 진눈깨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늘의 이 워크숍의 주제와 맞는 날씨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개 시도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던 이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고 학생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좀 열의가 넘치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모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워크숍 시작에 앞서서 저희 이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지원해 주셨던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태은 박사님 먼저 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상철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두 분 박사님 모두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소속되셔서 저희 이제 경계선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계선 지능학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주셨던 책임자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강옥녀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강남대학교 최승숙 교수님이십니다. 아, 예, 최승숙 교수님께서는 지금 초등이랑 세션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쪽 세션에 계시고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오늘 되게 이렇게 텐션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연구의 총괄 담당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태은 박사님의 인사 말씀이 먼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가원 김태은입니다. 사실 그 시작 부분에 교육부에서 먼저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션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로스로 긴밀하게 이런 워크숍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문 열고 중앙에 서 있으면 다 보이는 아주 좋은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인사 말씀 마치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경계선 연구를 저희가 국가교육지원센터에서 센터의 과제로 이제 처음 수행을 했어요. 그 전에 저희가 느린학습자 체크리스트라는 과제는 이제 평가원 자체 과제로 한번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제 수행했을 당시에 조용히 했거든요. 조용히. 왜 조용히 했냐면 경계 아이들이 많이 이슈가 됐어요. 됐는데 아직 연구도 이제 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접근하기에 너무 걱정되는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조용히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표준화를 거치고 그래서 좀 상용화돼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좀 보였지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초등 경계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현장에 이제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사실 중등 체크리스트가 작년에 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그냥 갈 순 없고요. 표준화 거치고 또 수준 설정 해가지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좀 그걸 완료하고 하반기 때는 중등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예전에 저희 난독증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도 뭐 기초학력이 난독과 경계만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학력이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건드리다 보는데 특히나 더 극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슈가 많았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의 는 이 친구들을 진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이게 항상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러면 도구도 만들지만 그러면 손에 쥘 수 있는 무엇도 같이 가보자. 왜냐하면 경계의 문제는 교육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뭐 경계성 지능 성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범부처가 좀 움직이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서 저희 우리 교육에 한해서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초등 프로그램과 중등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민했고
이 프로그램의 각각 세션들이 어떠한 의미로 만들어졌는지를 글로도 설명하지만 그래도 워크숍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관련 영상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다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워크숍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초등 선생님들보다는 오늘 중등팀에 오신 선생님들이 가방이 가볍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중등 수리력 프로그램이 총 5권 세트입니다. 네, 지금 한 권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기쁘시죠? 네. 나머지 4권은 자, 선생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따가 주소를 입력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박수? 이거 초등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 되게 무거워요. 이 4권이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고 이제 수식에 오류가 없게 가려고 검토 하다가 안 됐다. 왜냐면 저희 지금 개발진들 연휴에 지금 전부 치다가 검토하다가 이 난리를 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워크숍 오셨는데 책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비화비율 파트만 먼저 좀 챙겨드렸고 이따가 꼭 주소 남기셔야 돼요. 그럼 택배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취지로 뭐 진단 도구도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 과정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한 1년 가까이 개발진들하고 해오면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고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학습 부진 학생들 연구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뭐 해서 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좀 되게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근데 경계선 친구들은 더 많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주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도 힘이 많이 빠지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께 영상 작업을 하면서 그 경계선을 마주하는 선생님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영상도 좀 담아줬는데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저희 팀원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다가 저희 팀원 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이 뭐죠? 여기 뼈 뭐라 무슨 뼈라 그러지 이거? 복숭아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갑자기 팔꿈치 뼈가 바스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이 아니고 오래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재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안 펴지니까. 근데 어제 저 밥 먹다 한 말씀이 너무 인상적인데 재활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필 때 그 재활사가 여기 근육을 쓰라 그런대요. 여기 뒤 근육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재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특정 근육을 쓰라고 하는데 백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기 쓰래. 거기 힘을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힘 주지? 막 이런데 제가 딱 했는데 잘했대. 나는 왜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했다고 한대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막 안 됐대. 근데 왜 안 된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다가 그냥 애들이 좀 떠올랐어요.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이거 안 돼,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안 되지? 내가 뭐가 잘 되지 자체를 인지하는 거가 경계지능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습부진 학생들이 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서 되게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초등보다 사실 중등의 느낌이 더 어떠냐면요. 이제 저희도 수업 분석을 다니다 보면 초등은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대로 많이들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중등은요 내가 배웠던 대로 가르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내가 잘 이해했던 사람이면 그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거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주안점을 두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쪼갰어요. 막 단계를 보통 아이들은 한 3단계면 이해할 것 같다. 이 부분을 한 뭐 7단계로 쪼개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은 보통 애들 한 3번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풀 것 같은데 이걸 한 10번 정도 하게 만들고 근데 그 10번 정도 하게 만드는 과정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으로만 하게 되면 지루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 개발팀 선생님들이 이제 작년 초부터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매번 정말 엄청난 토론을 해가시면서 차시 하나하나하나를 구성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수리력과 그 수리력이 뭐 이따가도 말씀들 해주시겠지만
중학교 경계선 찌는 학생들이 중학생 그 교육 과정을 하기가 어렵죠. 어려워. 근데 그렇다고 초등학교를 시키면 자존심 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래도 어떤 기초적인 걸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이제 어떤 교육부 관계자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하면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당연히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이 프로그램을 딱 하고 났더니 막 수리력이 확 올라갔다? 사실 저희가 그걸 기대할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면서 봤을 때 경계 아이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자기 수준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들이 없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완벽하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담아냈지만 앞으로도 이게 일종의 프로토타입이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돼서 더 촘촘하게 더 쪼개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까지 자료들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 이제 사회정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제가 왜 말을 길게 하는지 아시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오셨어? 여기까지 만났고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점점 누적되면서 위축감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정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셨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교육부 장학관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은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네, 세종에서부터 저희 교육부에서 방희중 장학관님께서 인사말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방희중 장학관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인사드리고 오느라고 좀 늦은 인사가 늦었습니다. 교육부 방희중 장학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겨울비가 이제 겨울 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차례 연언 이야기 되고 있었지만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지금 신문지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생들 이제 5만 명 이내로 떨어지고 이게 패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흔히 너무 많기 때문에 미처 돌보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 사각지대, 소외지대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학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이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작년에 국가 차원에서도 제1차 국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도 우리 기초학력 보장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았지만은 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 또 다문화 아이들, 또 소년학교 아이들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있고 소외지에 있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원의 국가기초지원센터와 같이 이렇게 과연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 오늘 이제 선보이게 되는 다양한 교육 지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지원 방안들을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여기 이미 시도 지역에서도 지금 뭐 지자체라든지 광역 기초 지자체 또 교육청 단위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 관련된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교대가 있는 이 서울 지역도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느린 학습자 그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를 단독에 독자적인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경계성진 학생들의 교육 지원 촉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또 국회 차원에서 상정돼서 지금 통과가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 올해 작년에 쭉 진행돼 왔던 그런 연구 결과물들에 대해서 직접 우리 경계성진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이런 선생님들 또 업무를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콘텐츠를 한번 보시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고견들을 더욱더 많이 담아주면 저희가 조금 더 해가 갈수록 좀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우리가 전국에 좀 배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누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신 우리 정책연구 책임자이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개발진 여러 선생님들분들 그리고 국가기초지원센터 여러 관계자분들께 우리 교육부를 대표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해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모이신 이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24년도에는 우리 경계성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이제 해안을 같이 모아주는 그런 해구도 되면서 동시에 건강과 또 행복이 무궁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학관님이 빠르게 떠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1프로그램 1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그 다들 여기 세부 일정 받으셨던 거 보시다시피 중등 수리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부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들 입장하실 때 받으셨던 에코백 안에 질문지 양식이 있습니다. 다들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질문지 작성을 하여 주시고 이후에 쉬는 시간에 저희 그 연구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수거를 하셔서 질의응답 시간에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오늘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가능하면 공통 질문들 뽑아서 대표 질문을 뽑아서 이제 선생님 좋은 질문으로 생각되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 가능하시면 성실히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질문으로 뽑힐 경우에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질문 작성에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품 얘기를 했는데 오실 때 번호표 뽑으셨죠? 이게 뭘지 다들 제가 분홍색 주머니 들고 나올 때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다들 기분 좋게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53번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선생님 혹시 소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들 질문을 잘 쓰시면은 또 기회가 여러 번 남아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 첫 번째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등 수리력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이신 그 서울교육대학교 강홍여 교수님에 이어서 개발진이신 능곡고등학교 임혜정 선생님께서 이 저희가 개발했던 중등 수리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계선 지능 그 중등 수리력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평가원의 진두지휘하에 우리 중등팀의 이제 팀장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개발하신 선생님들은 뒤에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대만 잡고 있었고요. 나머지 노를 저어서 오늘까지 이 인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 개발진 선생님들 저 그다음에 업체가 공유를 그 연유를 다 바쳐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서 아마 택배로 붙여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종이가 무겁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시간적 제한도 있지만 약간 특이하게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조금 인트로만 좀 하고 진짜 찐 내용은 우리 임혜정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이거 프로그램 할 때 그냥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개발 절차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다 현장 조사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초등 중등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중등 선생님들이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계선 지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용을 조금 이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경계선 지는 학생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경계선 지능하면 여러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는 게 지능이에요. 지능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적응 행동의 어려움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지금은 수치를 쓰지는 않지만 70에서 85 사이, 그러니까 71부터 84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 나름대로 그냥 정리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 행동 당연히도 됐을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이 많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경계선 지적 기능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DSM-5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볼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적 장애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반 학생에 끼기도 어렵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보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중학교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얘네들이 특별히 고안된 그런 지도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이 일반 기본적으로 인지적 능력의 제한 때문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들이 인지적인 거, 언어적인 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 이제 국어 양주 국어 선생님 오셨잖아요.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학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집중력이 짧다, 기억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 아까 보니까 제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적장애 아이들만큼 그렇게 낮은 아이들 아니에요. 반복 지적장애들 한 400번 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 한 10번에서 20번 하면 아주 단순한 것들은 다 습득이 가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고차원적인 거라든지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언어도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에 리스닝이 가능해야 이해되거든요. 리스닝이 안 되면 말하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학교급이 올라가면 더 심각해지는 게 공부보다도 친구 관계 맺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고 이제 왕따 같은 걸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그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낯설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이 예체능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을 수 있고 얘네들도 강약점이 다 있거든요. 어쨌거나 학습의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를 많이 갖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학습 속도가 느린 거 일반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등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만큼 차이 나서 점점 중등에서는 이제 많이 차이 나니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교과에서의 특성은 어떨까? 제가 요거 하면서 최근에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중등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대상만 한 6편 정도 이 정도 있었고 그 결과들을 보면 얘네들이 다른 영역보다 확연히 나타나는 영역이 수학 교과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 보면 수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계열이 있잖아요. 위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막히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외국에서는 연산 능력, 수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수학적 추론 이런 거 어려운 것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창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습득했지만 유창성이 느리면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연산, 유창성, 암산하는 것도 어렵고 다단계 어렵고 또 이제 언어적인 그런 요소가 빠진 그런 복잡한 이런 것들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요. 흥미로웠던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지능 검사를 해서 얘네들 수학 학업성 지도가 어떻게 관련 아주 정적 상관이 되게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거기 지능 검사 하위 영역이 이제 추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지각, 언어, 작업,
수리속도 순으로 애들이 점점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주각추론은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어. 아, 우리가 이런 것들 요소를 가미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시사점이 있었고요. 처리속도가 가장 낮은 걸로, 대체적으로 다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다는 건 애들이 학습속도가 느린 거랑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가르칠 때 반복해서 애가 유창성을 높여주면 훨씬 더 그런 비슷한 유사한 과제를 만나게 될 때 잘하지 않을까, 이런 시사점을 주는 연구 결과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그런데 이제 수학 교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화 연산도 있고 자료와 가능성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수화 연산이 가장 낮은 영역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 물어보면 수화 연산 해야 된다, 우리도 알고 있죠. 근데 수화 연산에 관련된 프로그램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민정 씨가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영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는 없었고요. 그다음 대부분이 저같이 이제 머리만 굴려갖고 특성을 연구한다든지 게임이나 놀이 뭐 어떤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거 한 게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중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그거 다 제가 훑어봤거든요. 실제로 사용하신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난이도 조절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가이드북 이런 거 보면 팁은 돼요. 듣기 훈련을 이렇게 시켜라, 독서는 저도 강의하느냐고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이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관련 연구들이 어떤 걸 사용하나 봤더니 직접 교수법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 정말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림 표상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역을 정해야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리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이거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해서 수리력, 어휘력, 사회정서를 갔는데 정말 잘 결정하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시작을 했던 이유는, 이 수리력이 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 해결도 할 수 없어요. 일 처리할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수리력이 인지능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력 하면 수학교과랑 좀 달라요. 보면 수학의 이론이지 이거를 이해하고 계산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또 학습장에서 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이거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력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팀에서 이제 어떻게 그럼 하면 좋을까 여러 생각을 이제 막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한 거는,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 중 최소한의 내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하고자 우리 팀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것을 마스터하지 못하고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개발진에 보면 고학년, 6학년 선생님들 있고, 또 특수학교 쪽에서 수학 교과서 개발하신 베테랑급 선생님도 계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요 수학 전공자였어요. 그리고 베테랑 교육 현장에서 정말 수석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해서 우리가 아주 촘촘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과제 분석을 해서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혹은 학습상에서 만나게 될 때 수학적인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부수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학교과 가서 뭔 말인지 몰라. 그냥 그 시간이 다 그냥 가는 시간이잖아요. 나 이거 한번 해봤어. 이런 느낌?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성취감,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 경험하게 해서 중학교 수업에서 적어도 내가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이는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방향을 좀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 중학교쯤 되면 애들이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요.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성공 경험 맛보게 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학습장에 관련된 그런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쪽.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계열성 있는 교과잖아요.
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교육까지 맞물리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지도서에 다 도표로 되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아까 뭐 3단계, 7단계 이렇게 이제 했다는데 그렇게 정말 해서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걸로 만들고 가능하다면 일반화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되게 복잡해요, 계산이. 가급적이면 이제 배제하는 쪽으로 가되 또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 그래도 얘네들도 자기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더 잘할 거 아니냐. 그거 우리 애들한테 선을 긋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선생님께서는 좋은 제안을 해서 그래도 얘네들한테 기회는 줘야 된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과제도 우리가 넣었고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그런 거, 요소들은 이제 배제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평가해서 자기 신감, 자기가 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도 해서 우리가 수학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지능 아이들이 아주 다양해요. 70원절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80원절에 더 잘하고요. 그게 별병 아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것도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댄싱도 잘하고 뭐 수영도 잘하고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상황에서도 보편적 학습설계, 다양한 표상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자기가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하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도 했지만 동영상 EBS 매스에 이제 뭐 다 제시가 링크가 되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발진 선생님들이 엄청 똑똑하세요. 저희가 초등은 교사형 지도서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워크북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데 네. 5분 남았다고요? 네. 그런데 예,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방과 후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워크북이 메인입니다. 워크북을 보고 지도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팁이 착착착착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워크북이 딱 보면 정말 오늘 보고 놀랐으면 잘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보면 나 이거 좋을 것 같아. 땡기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제가 오늘 보고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임혜정 박사님 뭐라 그래 분권을 해서 이 세트를 갖고 나도 이런 책 갖고 공부해. 이런 나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분권을 했다는 점. 그래서 워크북이 중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고 한 학기 우리가 32회기 맞죠? 다섯 영역. 오늘 초등은 30회기예요. 한 학기용.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워낙 착하셔가지고 두 개를 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지만 우리가 유연성 있게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는 같은 거를 두 시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세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다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아이들의 능력이 이렇게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경계선 지적 기능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언저리에 있는 기초학력 미도달 이런 학생들도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톤을 이회정 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능곡고등학교 수학교사 임혜정이고요. 제가 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약간 책팔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꽤 여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책을 팔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이 책이 꽤 괜찮습니다. 일단 예쁘고요. 내용은 더 좋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교수님께서 워낙 그 배경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논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제 경계성 지능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척척척이라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 책 척척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뭔가 다 척척척 잘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현장에는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특히 중학교 아이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티내는 게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르면서도 막 아는 척해요. 같이 웃고. 마치 우리가 영어 모르는데 막 같이 웃는 것처럼. 그리고
또 있어요. 교사들은요,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사실은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냥 애써 모르는 척을 해요. 그래서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저는 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초딩스러운지 중딩스럽지 않아서 중등 내용인 척해요. 그래서 애들이 속아요. 제가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을 때 애들이 되게 이거를 자기들이 되게 프라우드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초등 내용이 사실 훨씬 더 전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잘 연계해가는 말 그대로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안학교 중심으로 있더라고요. 경계성 지능 친구들을 위한 대안학교. 사실 경계성 지능 친구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교육부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사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어떻게 보면 방증해 주는 것 같아요. 왜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로 가야 되나요? 왜 이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이 안에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왜 대안학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역설해 준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그 교사들을 이제 섭외했을 때 대안학교 중심으로만 섭외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FGI로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력의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수리력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용 영역을 어떻게 산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희는 교육과정과 연결하려고 참 많이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이제 현장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뒤에서 소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친구들의 경계성 지능 친구들로 선별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막 너무 괜찮다고 했는데 현장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받아서 네,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수리역 프로그램을 이제 기존에 이제 물론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물론 중등 수리역 관련돼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역 프로그램 분석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를 위한 검정고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검색을 이제 분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의 시사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저희 워크북을 네, 내용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생님 좀 더 보시라고 그러는 걸까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으로 보시면은요, 가장 먼저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최소한의 학습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중학교를 강조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최소한의 내용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학교 이전의 초등 단계 학습 내용을 상세하게 단계별 제시했다. 그러니까 초등과의 연계성 그리고 단계별 제시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선생님도 수학하면 딱 느껴지시잖아요. 단계, 계단 뭐 이런 거 네, 생각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내용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학습 상황에서 수학적 개념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자 했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아이들이 나도 해봤다. 나도 이거 좀 한다. 네, 라는 이런 자존감을 그리고 학습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네, 그거를 궁극적인 방향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저희 이 책이 보면은 색깔이 좀 어떤가요?
네, 굉장히 좀 예쁘죠. 네, 네, 저희 나름대로 좀 약간 신경을 썼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일부러 이거를 분권을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힘들지 않게 가볍게 두 곳만 들고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분권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학생들 가르쳐 보시면은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은 중학생 가르쳐 보신 경험 생각 안 하시고요. 그냥 자신의 중고등학교 수학 학습 경험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떠셨나요? 앞 페이지 몇 페이지 풀다가 덮은 책들이 꽤 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질려요. 아이들이 질려요. 일단 듣고 오면 질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렇게 다양하게 다섯 권으로 분권을 했습니다. 네. 분권을 한 의도는요. 일단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뭔가를 클리어했다라는 성취했다라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냐면 선생님들 아이들은요. 아까 강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경계성 지능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달라요. 도형에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셈은 좀 더 그래도 좀 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가 그래도 좀 더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배려받지 못하고 학습에서는 뭔가 너는 못하니까 내가 시키는 거나 해 이런 입장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아 그래도 너는 이걸 좀 더 잘하는구나 이걸 먼저 해볼까라고 했을 때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존중받았다라는 그 경험을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다섯 개로 분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비하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센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네 개는요. 이 네 개는 서로 유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 학습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선수학습 요소로서 비하 비율 학습이 먼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는 어떤 걸 골라도 되는데 출발점은 노란색부터 약간 병아리잖아요. 네, 그래서 노란색부터 네,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역별로 제목이 보시면요. 경우의 수와 확률, 부채꼴, 이제 세부 제목은요. 그리고 뭐 화폐, 관계어 함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부 주제는 저희가 좀 더 주제 중심으로 들어간 거고요. 영역은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책마다 보시면은 변화와 관계 부채꼴 같은 경우는 도형가 측정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화 가능성은 경우에서 확률에 해당될 거예요. 선생님 보시면은 위에 첫 행에 있는 거는 어디에 등장하는 건가요? 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초등과 중등을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에서는 도형과 도형 측정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기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화연산 변화한계 도형과 측정 자료화 가능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교육과정에서 기초 느린 학습자를 위한 그리고 기초학력 차원에서 수혜력 문해력 연구의 수시력 문계 연구에서 이러한 범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좀 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위해서 네, 이러한 체계를 이제 이용을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실 때 계속 강조했어요. 굉장히 계단을 상쇄하겠다. 네, 선생님들 우리는 이제 비와 비율 학습을 이제 이 친구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계단을 가는데도 우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네,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애가 네,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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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2차시 다음에 3차시 내용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차시 학습 내용에서 3차시 학습 내용으로 가기까지 너무 먼 당신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요, 네, 이렇게 계단을 최대한 세분화하자라는 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워크북을 한번 봐보실게요. 선생님들 워크북 뒤에 저희가 예시로 확인할 건데 여기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워크북 1차시를 한번 봐보실게요. 1차시를 보시면은요, 선생님들 출발이 뭘로 시작하나요? 출발이
분수를 쓰고요. 분수에서 분수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같이 읽어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생인데 분모 분자를 읽고 있다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분모 분자의 어떤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학생 대상으로 하면은 그냥 바로 뭐 약수, 약분은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약분 뭐 약수 몰라?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뒤에 내용은 굉장히 중학교 내용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봤을 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파일럿을 했었을 때. 그런데 출발점은 어찌 됐던 간에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경계성 친구들의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뭐 너무 쉬운데 하고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부터 학습을 했을 때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영역별로요. 비와 비율은요. 달라져도 같은 것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제는 저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비와 비율은 어떻게 보면은 달라지는데 같은 거. 분명히 뭔가 양쪽으로는 달라지는데 비와 비율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시는 총 네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생활수학으로서 영역을 화폐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돈 가장 중요하잖아요. 돈이 가장 구체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 할까라는 부제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물품 구입 또는 어떤 뭐 식사 자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이런 맥락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용가 측정에서는요 부채꼴을 저희가 이제 이용을 했어요. 부채꼴을 이렇게 결정한 이유도 굉장히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이 부채꼴이 어렵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오늘 또 개발에 참여하신 선생님도 오셨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영역만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에서는요. 경우의 수와 확률인데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영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영역이 보면은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면서도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초등학교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점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변화와 관계에서는요. 관계와 함수. 이거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요. 하지만은 중학교 수학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단계별로 제시를 하여서 학습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제 한번 저희 워크북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워크북에서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요? 저희 일반 교과서하고 또 좀 약간 차별점이 좀 느껴지는 부분 있지 않으세요? 구성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좀 딱 눈에 띄나요? 일단 색깔이 굉장히 저희 색깔 그냥 예쁘게 하려고만 넣은 거 아니거든요. 예쁘게만 하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이들에게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화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화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이걸 문자를 통해서 대상화하는 작업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색깔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색깔을 강조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여기서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눌 때도 화살표의 색깔도 구분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 지도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이제 도형을 통해서 반복 구조. 여기서 보시면 계속 색깔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분모에는 파란색으로 글씨 색깔도 그다음에 숫자 색깔도 빨간색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어떤 대상화하는 작업에서 어떤 숫자나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색깔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 한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스스로 평가하기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거는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평가의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가장한 복습인 거죠. 아, 우리 오늘 이거 학습한 거야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그 영상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교재로 사용을 했을 때는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은 PDF로 활용을 하게 됐을 때는 바로 여기 주제를 제목을 클릭하면은 바로 연동될 수 있게 네, 저희가 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와 비율 1차 시 한번 샘플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네, 답안지. 저희가 답안지도 선생님들 이거 따로 있으면 은근히 헷갈려요. 그리고 저희가 다 색깔이나 도형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북 뒤쪽에 보면은 워크북에 답안이 그대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빨간색 손글씨체로 얹혀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친구들이 바로 답 확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서 한번 봐보실게요. 지도서는 저도 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도서 책을 보시면요. 저희가 가장 이거 진짜 꼭 넣어야 된다라고 준비한 게 있어요. 선생님 제일 앞장에 뭐가 있나요? 제일 앞장에 딱 펼쳐지는 게 있죠. 네, 여기 펼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저희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선생님들 저희가 초등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들 사이의 분절이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저희 연구진 이제 개발진이 초등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서로 이거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워요? 이거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워요? 생각보다 헷갈리는 지점들이 아주 세부적인 주제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실 때 딱 펼쳐놓고 보시면은 아 이거 얘가 몇 학년 때 언제쯤에 배우는 거구나 바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또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영역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참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는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아까 보시면 1차 시만 봤어도 느낌이 어떠세요? 선생님들 1차 시 내용이 좀 어때요? 이거를 1차 시 한다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뭘 착각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일부러 그렇게 구성했어요. 왜 그럴까요? 경계성 친구들은요. 말 그대로 경계선이잖아요. 이거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워크북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서에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만 학습을 진행해도 됩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분 좀 더 복습해도 됩니다. 어느 부분은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네, 상세하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책자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에 저희가 응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대략적인 이 부분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족해요, 선생님들. 이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은 모르지만 아는 척했고요.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근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걸 펼쳤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말자라고 펼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다 펼쳤잖아요. 네, 저희가 펼쳤는데요. 이걸 보시고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이거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계성 지능 친구들의 다양한 스펙트럼 다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등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 모두 다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의 의견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논의해서 발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과 함께 저는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거에 하나의 전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잘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에게 가장 큰 보람은 친구들의 학생들의 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극복하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세션에 이어서 약간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5분 정도 확보가 됐는데요.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쓰면은 추첨이 돼서 일부러 아껴두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질의응답 하실 내용이 없으시면은 나중에 이어 모아서 질의응답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을 그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님께서 발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일입니다. 어떻게 계속 앉아 계시는데 괜찮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50분까지는 견디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이제 대학 강의처럼 쭉 넘어가서 가는데 아마 지금 제가 2시 반부터 3시 10분까지로 돼 있고 여러분 그다음 10분 한 대 또 들어가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3시 5분까지 무조건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5분에 더 휴식 시간을 드려서 사실 여러분 이게 앉아서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예습이 아니고 복습에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할 시간도 드리고 싶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특성 분석이라는 이름인데 사실 이거의 그 부제는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체크리스트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비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주의 환기 혹은 앞으로 가르쳐야 될 학생들에 대한 조금 더 여러 가지 성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원래 여러분 명강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1시간을 6개월 끌거나 6개월을 1시간에 하는 게 명강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1년 정도 했지만 30분 내에 정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저희가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5분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오케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후반부가 문제지. 오케이. 여러분 오셨는데 옆에 분 아시는 분이 처음 보는 분이에요. 옆에 앉으신 분들. 아 그렇구나. 어차피 3시간 더 만나야 되니까 그냥 잠깐 1분 동안 인사하세요. 누군지 잠깐. 뭐 시간 되면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시고 빨리. 네. 1분 드릴게요. 1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오신 분들이 왜 말씀드렸냐면 이거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 만들고 처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종의 코호트예요. 저희 동년배 그룹 들어가니까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거 교육과정 평가는 처음 경계선 지능하고 처음 가서 이런 얘기를 참여했었다는 것들이 기억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중등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하는데요. 아까 강용 선생님이 경계선 지능 얘기도 했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얘기인데 질문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이걸 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적어봤어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0년 이상 전에는 경인교대라고 인천교대 초등교육과에 이제 근무하긴 했었지만 저희 이제 최근에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이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특히 많이 있죠.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중학교 선생님들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쳐서 올해 보내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참 마음에 들겠냐. 그 얘기 물어보면 모든 중학교에서 화를 내요. 왜 초등학교 때 이것도 안 하고 보냈냐. 그게 뭘까요? 이것도 안 했다는 게. 지금 오늘 얘기한 게 저거야. 저거. 연산 비율 저거. 저거 안 하고 보냈다고 엄청 화를 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유치원 때 뭐하고 보내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한참 생각하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화를 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화난 표정으로 그냥 저 신발끈 좀 잘 메고 그죠? 밥도 좀 잘 먹고 혼자서 수업 시간에 옆에 안 때리고 참 좋겠다 이러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 이 아이들이 내 아이인가? 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거 아는 척하고 그러지 모르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들이
반에 저도 몇 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 왜 사실 중등에서 수학 문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캘큘러스를 가르치나 마나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등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후에 미적분을 뭐 가르치다 빼나 이거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등교육에서 사실 이런 게 가당키나 한 건가? 혹시 우리 아이인가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대학 선생님 너한테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시키고 올려보내면 참 좋겠냐고 물어봐 주세요 한번. 저는 간단합니다. 신발끈 잘 메고 옆에 안 때리고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하고 그냥 웬만하면 어느 정도 영어 수학 조금 공부하고 와서 전공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굉장히 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벌써 한 5, 6년 넘어갔죠? 요거 누르는 뭐 누르는 거예요? 이거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거 아닌가? 요건가? 되는구나. 그 꽤 유명한 그 월드 클래스 전문대학이었습니다. 80% 이상의 취업률을 가진 이공계 전문대학입니다. 이쪽 가서 교수님들한테 얘기했죠.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교수법 할 때 뭐 가르치는데 어려우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말고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좀 공부 좀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왜 그러냐? 가장 대표적인 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그러니까 네, 답이 5분의 2입니다. 한 70%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잠깐만 통분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는 괜찮아. 손 들고 학생이 교수님 어제 2타석 1안타 치고요. 오늘 나와서 3타석 1안타 쳤어요. 내 타율은 얼마죠? 5분의 2. 맞죠?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제 두 번 나서 한 번 때리고 오늘 세 번 나서 한 번 때렸으면 내 타율이 얼마예요? 5분의 2. 맞죠?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나온 워크북 비와 비율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기준과 비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산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왜 드리냐면 물론 미적분, 캘큘러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등 수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대수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건 대수예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6분의 3이 아니고 5분의 1이라고 우긴 애한테 이걸 가르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의 가장 홀마크는 분수입니다. 분수를 할 수 있으면 졸업해요. 고등학교.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난 걸 많이 배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가장 어렵게 지키는 학생들은 바로 경계선 그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책임 좀 지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이거. 봅시다. 실제 경계선 지능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는 인텔렉추얼 사실 저기서 중요하죠. 보더라인인데 인텔렉추얼 펑션이 뭐죠? 펑션이 뭘까? 기능이란 말이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데 기능은 바로 펑션은 내 내적인 힘과 외적인 요구의 조화의 문제 펑션한다고 그래요. 펑션. 기능을 한다. 그래서 경계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펑션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만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저 정도면 애들이 펑션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중고등학교 때는 그 펑션이 안 되는 이유가 내적인 힘보다는 훨씬 더 뭐가 더 커요? 외적인 요구가 너무 커요. 캘큘러스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계선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계란 말을 이렇게 드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경계. 기본적으로 잠깐 뭐가 떠오르세요? 경계. 여기 보더라인. 어떤 분은 이 경계를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진대요. 왜? 이게 뭔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뭔가를 그 기반을 지향해서 경계란 말을 들을 때 오히려 편하신답니다. 어떤 분은 경계란 말을 들을 때는 이쪽 저쪽을 다 보고 있다. 기분 좀 좋으면 지적 일반인 기분 좀 나쁘면 지적장애 뭐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아직 확실하게 경계선만큼이나 합의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 누군지 알아.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술하고 외설하고 차이점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외설인지 예술인지. 물론 정의하기 좀 힘들어도.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적응, 펑션이란 개념으로 지적 기능이 어떻게 작업이 돼서 학업생활, 일상생활, 직업생활에서의 기능에 어려움을 준 것인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물론 그거의 취약성이 여기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적, 경계선 급, 경계선 지적 기능, 내 지적인 능력과 사실 교과나 외부에서 하는 요구들이 얼마나 잘 안 맞아서 힘들다, 펑션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 갖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일에 모든 중고등학교 교육이 1대1로 이루어지면 이 개념이 없어져요. 왜? 저 걔가 내 중고가 되거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펑션의 기분 얘만 맞추면 돼요. 사실 이 저희가 이 교재를 만들 때 갖고 있었던 되게 중요한 철학이 풀아웃 하설에도 풀아웃 해설에도 얘한테 맞춰보고 그런 정도의 자격이 있을까? 그만한 우리가 힘이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도 있죠. 어쨌든 이 부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경계선 지능이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확장하면서 아 우리가 학업생활이나 특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과 아이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 간에 얼마나 큰 갭이 있었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사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 그 학습부진 대책이나 이제 자문회의 가면 굉장히 놀랬던 게 초등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계선 학생들을 굉장히 풀하고 살려고 하셨는데 중등 선생님은 내 새끼를 끼고 하겠다는 분이 더 많으셨어요. 키다리 선생님 너무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왜? 아시거든요. 여러분 중학교쯤 돼서 경계선 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학원이 없어요. 밖에. 결국 학교에서 내가 얘들을 지켜야겠다라는 성분이 많았다는 사실 그런 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넘겨주실래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어떤 원인의 출현율 얘기 많이 있는데요. 네. 또 기본적으로 이게 증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학적 사회적 원인들이 합쳐서 이것들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말이 먼저인지 마찬지 먼저인지 왔다 갔다 하는 순환에 빠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런 증상까지의 원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들은 알고 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저쪽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하면 지능으로서는 한 13% 정도 되는데 그럼 실제로는 얼마쯤 나타날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거 저한테 나중에 레퍼런스 물으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다고 증언할 거예요. 청문회 가도 난 모른다고 그럴 거야. 다만 저 13%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부모님이나 엄청 노력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된 애들 가끔 있어. 저한테 상담했던 애도 외국 가겠다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경계선 지능 진단받은 애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외국 가겠다고 그래. 사실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부모님이 정말 노력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서울의 모 3구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야. 엄청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요.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경계선 지능이 굉장히 경계선 지능과 유사한 다른 장애 집단과 공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관심이 있어요. 경계선 지능보다는 오히려 ADHD라는 개념이 되고 경계선보다는 오히려 학습장애가 훨씬 더 크게 되고 경계선보다는 고기능 자폐 증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실 경계선 지능의 이 지능 영역이지만 다른 공존 장애들이 워낙 커서 그쪽으로 먼저 지원받는 정도 한 3분의 1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약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나중에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상적으로 만날 때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을 수가 없어. 있어 나름. 그리고 다른 장애가 너무 눈에 띄어요. 물론 여러분 그 공존장애라는 거는 동시진단이라는 건 다른 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3분의 1 정도 진짜 우리가 많아. 그래서 13%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원할 영역들은 13%가 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또 넘겨보시면
실제로 뒤로 갈까요? 네. 유사 개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지만 이거와 유사해서 공존 장애 혹은 동시 진단 혹은 경계선 지능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위기 집단이 될 수 있는 그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넘겨 안 넘어가죠. 네, 넘겨 보시고 지적 장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지적 장애 될 수도 있고. 아니 기분이 나쁘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해주면 애들 진짜 잘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에 상처받으면 아이씨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 중에서 지적장애에 해당하는데 너무 지능검사를 열심히 쳐서 벗어난 애들도 가끔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애들 가끔 있습니다. 예, 넘겨보시고 또 특정학습 장애 실제로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추신경계 장애의 영향이지만 실제로는 학업 영역에서 특정하게 문제를 많이 보이거나 격차를 많이 보일 때는 특정 학습 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 경계선 지능 학생 중에 상당 부분은 겹쳐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넘겨보시고 실제로 계속 특정 학습 장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건 진단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넘겨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지능은 상대적으로 인지적인 제한점이 보이죠. 그에 비해서 학습 장애는 어떻게 보면 특정 학습 영역, 읽기 쓰기 추론 영역에서 실제로 기대되는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면 사실 저희가 이 증상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전자 수준에서나 혹은 뇌 메커니즘 수준에서나 이런 수준에서의 원인론이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다루는 건 증상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공존자는 개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넘겨보시고 주력 결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ADHD에서 다른 점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지적 기능의 제한성 나타나는 것과 혹은 증상적으로 그 특정 뇌 부분의 활성화의 문제 사실 이것들이 그래서 ADHD는 뭐에 반응하냐면 ADHD 소위 말하는 리텔린 같은 약에 반응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뇌에서 그런 기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넘겨보시고 사실 이제 이게 주경의 주의산만과 과잉 행동의 중요한 특징들 뭐 이거는 사실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사실 고기능 자폐인데요. 여러분 거꾸로 읽어도 이거 바로 읽어도 누구? 예, 우영호. 실제로 저희가 그 대학 안에서도 꽤 고기능 자폐 학생들이 있어요.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교에 발달장애 학생들이 입학하나요?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당연히 입학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적어도 1년에 몇 명이 입학합니다. 왜? 일부 단과대학은 최저 수능 기준이 없습니다. 서울대학에서. 특히 음대, 미대는. 그래서 재능만 있으면 들어와서 적어도 얘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 서울대학에 들어오면 얘들은 어떻게 따라가나요? 저희 1대1로 교육시킵니다. 얘만 따로 불러내서. 아 그러세요? 저희도 힘듭니다. 서울대학교도 대학도 학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똑같은 고민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반에 언어적으로 안 통하는 저기 외국 학생 와 있죠. 와 있죠. 그러면 실제 수업하면은 힘들어. 30명 있으면 한 10명은 놓고 갈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여러분 모르셨구나. 아, 서울대학도 발달장애 학생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학습 부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까지의 부진 요새 이렇게 안 부르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부진한 게 아니고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받는 자격을 가진 학생들 이게 지금 갖고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계선 지능 학생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어디까지 온다고 그대로
대학에 들어온 이제 애들이 실제로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겪었던 똑같은 문제를 저희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준 게 아니고 교수님이 짜기 때문에 그 적응적이에요. 훨씬 더. 그래서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훨씬 더 적응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대학 국어라는 거 있죠. 대학 국어. 그게 뭐냐면 대부분 글쓰기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대학 국어를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요? 굉장히 유연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학 국어가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 말고도 학생에 따라서 경계선 학생이 들어오면 훨씬 이 교육과정이 유연해집니다. 어떤 걸 가르치는지 아세요? 네, 교수님께 편지 쓰는 거. 학점 잘 안 나왔을 때 어떻게 쓰면 되나 이런 거 가르치죠. 기능적 글쓰기 잘합니다. 네. 영유아기 때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antecedent, 소위 전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적인 지학습이 보이기 때문에 기본 언어, 신체, 인지학습, 정서행동, 사회성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다른 공존장에 있을 경우 이것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영유아기의 특징이고요. 초등학교 시기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인지학습에서 어려운 점을 가진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어 연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인출을 자동화시키는 엄청난 인지적인 작업이에요. 연산이 그렇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3 더하기 5가 덧셈으로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3 더하기 5는 매스 팩트입니다. 기본 셈은요. 외우는 겁니다. 이거 계산 안 나와요. 이거는 거의 인지적으로 빨리 인출하는 그런 거잖아요. 신체적인 쪽에서 발달 지연이 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운동 안 시킨 경우에 여러분 그 지적인 제한이 많은 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 그 이 운동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매일 운동하는 거. 정서행동 됐고 그 다음에 사회성 얘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1, 2학년 때까지는 봐주는데 3, 4학년 넘어가면 애들이 이제 거의 어려워해. 그리고 얘가 딴 얘기하는 걸 못 견뎌해요. 물론 학교에서 잘 지내라고 하니까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일단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적응에서도 담임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은 접점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담임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어려움을 느낄 때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외부나 이런 데 이렇게 보내는 데도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다른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거 자체가 엄청난 또 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시기에는 조금 더 달라지는 게 기본적으로 그 검정고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situated cognition이죠. 상황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됩니다. 왜 이 파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하고 달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가해자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왜 경계선 지나 학생들이 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넘어가는가? 일단 피해자로 살면서 어떻게 되죠? 예. 배우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을. 두 번째는 집단에서 사실 꼬신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하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쫓아다니다가 그렇기 때문에 중등 시기에 실제로 그 범법까지 연결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게 굉장히 심한 게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 특히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전환교육, 직업교육 들어가는데 경선진 학생들은 사실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환기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어서 뭐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넘어가 볼게요. 뭐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넘어가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시게 됩니다. 넘어가서, 예, 하나 더 마지막으로 더 넘어가면, 예. 그래서 이들이 성인기에 되면 결국은, 예, 취업 자립, 학교 적응, 사회성, 실제로 지금 수도권 근처에 있는 대학들 저희가 알고 있는 금강 이북에 있는 학교들도 대부분 경계선 학생들이 이제는 많이 들어와요. 왜? 아시잖아요. 지금 졸업생보다 입학생이 더 많은 거. 그래서 실제 학교 들어와서
물론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경우.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 이 경계선 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고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경계선 지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국어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지금 그저께 발표했어요. 실제 이것들을 대학에서 이제 쓰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검다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특성, 예. 청소년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른에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기가 있느냐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 넘겨보시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전두엽 중에서 80% 정도밖에 성숙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 머리는 괜찮아지는데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충동적인 부분 아직 이 미스매치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부터 배우는 그런 능력들이 어른들보다 약해요. 한번 저지릅니다. 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 결국 청소년기 자체가 잘못하면 위기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시기, 요 낮은 지적 기능, 이거 안 되죠? 네. 낮은 지적 기능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하나 더. 이런 그 낮은 지적 기능, 경계선 지능이 갖고 있는 위기 전조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마커로 될 거고, 마커가 안 되면 저쪽에 문제 행동이고 파고까지 가는. 사실 저희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중등학교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기 한번 뭐라 그러죠? 뚝을 쌓고 싶은 거예요. 뚝 넘치기 전에. 사실은 낮은 지적 기능은 이런 엔티시던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결국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다음 청소년의 위기와 경계선 위기가 같이 하는 겹 위기를 가질 수도 있는데 좋은 점은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가 거의 레스트 프론티어예요. 왜? 학업 속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지원이 개별적으로 관심이 되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3% 중에 많은 수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을 거다. 기본적으로. 결국 이런 면에서 경계선 지능 위기는 기회를 가진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결국 겹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는 충분히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경계선 지능 중등애가 내 아이인가 라고 고민하셨던 다른 분들을 뒤로 하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오셨을 텐데 이게 우리 아이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할 만한 게 있어요. 분수 못해도 좋아요. 졸업할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까 어려웠잖아. 2분의 1 되게 3분의 1, 5분의 1이 맞잖아. 결국은 아이들이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실제로 좀 어려운 건 다 챗GPT 쓰면 됩니다.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줄 거예요. 잘 질문하는 법도 배우고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정서적으로 충분히 본인이 표현할 수 있고 본인이 인정받는 이런 어떻게 보면 촉진적인 학습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런 분이 20명의 교사 중에 한 명만 있다면 꽤 변할 거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인지의 특성 넘어가시죠. 아까 얘기하셨고 네. 학습적 기능 마찬가지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넘어가고 언어적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넘겨보시고 사회 정서적인 특징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그 저 워크 보시면 바로 그 파트예요. 사회 정서적 영역이 왜 중요하고 본인의 생각을 잘 본 다음에 표현하는 게 웬만큼 중요한가 특히 청소년기에 이게 왜 필요한가 충동 조절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기억하고 거기에 제대로 조절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메타인지 실행기능의 가장 끝판왕인데 이게 바로 중등교육에서 중요하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아이들을 갖고 있어요. 또 넘겨보시고 네, 행동적 특성까지 저희가 그래서 직접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 교사 그 다음에 전문가 또 청소년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 면접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 개인적으로는요. 넘겨보실까요? 이런 그 초등학교의 학생과의 차별점들이 확실히 다른 게 있다. 이럴 때 중등증 되면
약간 좌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독특한 우울증과 불안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발달성의 문제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뿐만 아니고 자기가 다루는 관계적 능력에서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넘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 특히 학교에서 어떻게 그럼 중등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별 체크리스트부터 해서 절차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고 도대체 경계선 지능 중등 학생한테 뭐가 더 필요할 건가 얘기하면은 실제로 어떤 그 지능적 영역을 조금 더 적응적으로 화용적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경계선 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지능이지만 공존장애 굉장히 많아요. 공존장애는 그 공존장애로서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계선 지능은 오히려 인지적인 제한 능력을 훨씬 더 잘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면 좋겠다. 사실 공존장애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 위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공존장애 첫 번째부터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인지추론이 왜 중요한지를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겨보고 사회정서적 영역도 하위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넘겨보고 언어사소통 표현력 부족 들어갑니다. 오케이. 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야. 이 5분 동안 지금부터 미괄식 문장 갈 거니까 지금부터 확실히 보셔야 돼요. 미괄식이라 하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잘 들으시면 앞에 거 다 까먹으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좋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숨 한번 확실히 내쉬고 들이신 다음에 집중해 주세요. 집중. 5분. 넘겨보겠습니다. 중등 아까 선별 체크리스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의 부분입니다. 기억의 부분. 그러면 기억은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으로 나뉠 수가 있고 각각의 개념은 이미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한 것과 들어온 것들 일시적으로 기억 처리하는 것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부 시켰는데 그 다음날 리셋. 월화수 목금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잊어먹고 오고 3월 4월 5월 6월 7월 했는데 8월에 오니까 다 잊어먹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단기 기억도 반복 학습에도 진도 잘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것들을 모으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대표 문항들이 잡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체크리스트 할 때 이 문항들이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했던 걸 모아서 충분히 반응적으로 할 수 있는 문항들. 예를 들면 어제 학습한 거를 오늘 물으면 기억을 못한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반복해도 진도 잘 안 나가요. 진도가 이런 얘기가 나갈 건 인디케이터로.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여러분 그 반응 속도와 선택 두 가지인데 개념적으로는 수용된 정보 다루는 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을까?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질문에 반응이 너무 느려요. 할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올리면 대표 문항이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반응이 느리고 혹은 해야 될 것 중에 뭘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모른다. 이렇게 대표 문항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중에 이렇게 하는 애들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특히 동시 처리에 체크가 된다. 것이죠. 예, 넘어가시고 집중 주의 집중하는 거 선택적 주의 집중을 넘기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교사 진술문은 짧다 그 다음에 기글을 중간에 포기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것들을 올리면 대표 문항죠 되죠 좀 어려우면 금방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항들을 읽어보시면 이 문항이 보이면서 애들이 갑자기 보여줘야 돼 맞아 이런 애 있어 우리 반 애야 이렇게 보여야 되만 좋은 문항이 되잖아요. 또 넘겨보시고 추론. 추론 영역은 추론적 사고와 요약으로 했는데 여러분 요약만 잘해도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챗GPT가 이거 되게 강하잖아. 그래서 교사 진술문은 지문을 읽고 이해를 못하고 갑자기 주제 없이 얘기하는 게 요약을 못하는 거고 추론적 사고. 인과관계, 시간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대표 문항으로서 예측 가능한 것 일상생활에서 정리만도 이거 어려운데 이런 것들로 대표론이 되겠습니다. 또 넘겨보시고 언어이해. 잠깐 언어이해는 되게 중요한 게 어휘와 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술해 주셨냐면 사용 가능한 어휘가 너무 짧아 혹은 맞춤법을 잘 모르고 문장 구조가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만 다 고로 연결돼요. 단순한 문장이야. 밥 먹고 씻고 자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문장 길지만 어떻게 되게 단순 문장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되게 어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표 문항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입니다. 또 이제 네, 넘겨보시고요. 네. 수용어와 표현어는죠. 이해하는 것과 제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들은 실제로 경계선 지는 학생들 언어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관계 능력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에서 의의가 있죠. 그래서 교사 진술문들은 대부분 뭐라고 저한테 주셨냐면 단순하게 설명해도 이해 잘 못하거나 혹은 표현하는 중에서는 말로 글로 표현해도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저희 대표 문항은 대화 중 비유나 추상적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은 내용을 잘 설명 못하는 거야. 이런 문항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지적인 제약 때문에 갖고 있는 언어적 이해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넘겨보시고 의사소통. 실제로 화용 능력 쪽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도와 화용이 언어인데요. 각각의 개념들은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와 전달하는 능력 혹은 말의 차례를 번갈아가면서 이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대표 문항은 저걸 위해서 일단 진술문들은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 맥락적인 걸 잘 모르는 것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대표 문항으로는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자주 한다. 또 그전에 화용 언어에서는 또래와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에 제대로 끼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보면 또래와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흐름이 끊겨서 좀 답답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오늘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는 앞으로 직접 이걸 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다른 분들과 얘기하실 때 중등 체크리스트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중등 영역에서 어떤 형식의 중요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에 대해 관심 가지는 첫 번째 보루, 첫 번째 뚝,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학교에 보내실 때 조금 더 공부시켜서 보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얘기를 전달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초등학교 옆에 방 있죠? 열심히 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사회정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마 이제 교과 상관없이 선생님들께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서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발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책임자이신 강남대학교 최승수 교수님 아까 지금 오셨어요? 네, 최승숙 교수님이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이영 고등학교 김민희 선생님께서 실무 개발진인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아까 저희 시작할 때 교수님의 소개를 못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프로그램 발표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괜찮으세요? 네. 저는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학과의 최승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프로그램의 구성이 그 프로그램 별로 앞에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제 설명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10분이요. 10분. 그래서 제가 8분이 되면 선생님이 손을 들어주실 거고요. 저는 그냥 2분 동안 마무리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사실 앞서 김도윤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강은효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학술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다른 기회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도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자료에는 BIF라는 표현들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또 교육청에서 조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대상자의 특성을 다 담기에는 좀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BIF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현장에 계시어서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중고등 학생들의 사회적인 관계는 사실 학업보다 어찌 보면 그 연령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마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남대에도 그 중고등 학생, 경계선 학생들이 격주로 주말마다 놀러 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또래들 간에 이제 친구 관계 형성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관계 형성 뭐 이런 것들이 그 연령대에는 더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늘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 선생님들 만나셔서 스몰토크 하시면서 또 서로 관계망도 가지시면서 이렇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가치와 그리고 저희의 역할 그리고 뭐 저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성이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성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저희가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공부가 쉬워요처럼 물론 수학 영어 어렵기는 한데요. 사회성도 사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건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인지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정의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기술로 나타내는 행동적인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차원적인 구조로 인해서 사회정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계선 학생들은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친구 사회성이 참 좋아라고 그 사회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능력이라는 게 사회적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가우면 반가운 것을 표현을 해서 얼굴 표정을 반갑게 짓거나 아니면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그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사회 인지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 그 BIF 경계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보이려면 사실 이 맥락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뭐 제가 예를 들면 10분 넘게 너무 강의를 길게 한다면 아마 선생님들의 제스처라든가 표정으로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걸 빨리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대응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앞서 이야기했지만 경계선 학생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그 맥락 파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인 인성적인 이슈가 아니라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요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학교가 사실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거 맞습니다. 성인 생활로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또한 저희가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평가원에서 자료들이 이 셀과 관련된 국내 자료들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외에서는 사회정서를 배울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연계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특히나 경계선 학생과 관련해서는 사회정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저희의 그런 그 작업들이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사실은 사회정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소속 개발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그 경계선 학생들, 초, 중, 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 집단을, 연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 생애 주기별로 특히나 사회정서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부터 청년기까지 이제 사회정서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다면 일단은 단체 활동이 시작되는 유치원, 유아 시기부터 경계선 학생들은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게임이라든가 놀이 규칙에 대한 이해들, 뭐 자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성 기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학년기 때는 더 심화가 됩니다.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원웨이 방식에서의 관계들, 그러니까 본인만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이런 원웨이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학습보다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한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거나
사실은 친하고 싶어요. 근데 포인트가 경계선 학생들의 가장 사회정서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욕구는 있지만 그 방법이라든가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특히나 학교폭력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경계선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 현장에서 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서 특수학급에서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닌 학생도 사실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선급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학생들의 수행 수준이 이렇게 낮은 기능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높은 기능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서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학급에 있던 사실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슈가 사실 학년기에 잘 극복이 돼서 성인기를 잘 적응하면 좋은데요. 사실 저희가 청년기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기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 진학을 하는데 사실은 대학 진학이 됐을 때 전공 공부의 이슈보다는 그 또래들 간의 관계,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중요한 시기인데 잘 적응을 못해서 중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학을 못한 친구들은 사실 그냥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뭔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청년기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 혹은 정서적인 외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 좀 이렇게 그 의학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자기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방법도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뭐 초등에서 잘 가르쳐서 중등 잘 가르쳐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중등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고 지역사회로 그 성인기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선 학생들의 특성상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지도를 해서 그러면 성인이 되면 스스로 그것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거 벌써 8분이에요. 적당히 끊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생의 주기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계속 배워야 되고요. 대학에 오면 대학에서 배워야 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혹은 평생학습기관에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게 성인기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만 배워서 그게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저는 그건 대상자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다만 그런 경험들이 계속 제공이 되는 거는 분명히 이 분들의 기능성 향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회적인 특성을 종합을 해보면 나중에 선생님들 이 PPT가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 못 드린 자료는 그냥 네, 진즉 말씀드릴 것을 네,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막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되고요.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러니까 자폐의 특성을 가진 그 학습자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피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요. 같이 어울리고 싶고 관계 형성을 하고 싶고인데 방법을 모르고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같이 있어도 친구 이름 1년 동안 지내도 잘 모르는 경우들 뭐 이런 주변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을 갖게끔 자꾸 유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서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인지 능력 향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발현이 되려면요. 이 상황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이 친구가 뭔가 불쾌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이에 대한 능력들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맥락 자체를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뭔가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내용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뭐 한두 번을 하셨다고 해서 학생들의 사회성 기술은 절대 금세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하시고 계신 것들 중에서 조금 더 덧붙이셔서 꾸준히 지도를 하신다면 분명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사회적인 상황 분석,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지 전략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활동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이 개발하실 때 또 하나의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 학생들의 사회성 기술에는 개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사회성 기술이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또래 친구들은 주변에 좀 인기 좋은 친구들, 잘 대하는 친구들을 보죠. 보고 모델링을 하고 따라하고 아 저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능력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별 지도, 별도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1대1 지도만 하면 사회성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소집단 활동이나 대집단 활동의 연계 활동들이 아마 그 지도서와 워크북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취지가 그렇게 여러 형태에서의 집단에서 활동을 해봐야 자기가 선생님한테 배운 그 내용들이 이제 연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좋은 환경이고 학교하고 연계된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나 시범, 역할극, 피드백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해당하는 주제에서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됐다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 선생님들이 주신 그런 자료들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 그 연구진이 개발을 해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도 내 경계선 학생들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맥락으로 적절한지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내용인지를 검증을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특장점은 일단은 학교 기반이고요. 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내용들,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신경을 썼던 것이 영상 자료의 삽입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학생들 선생님들 아마 지도하신 경험 있으셔서 아실 거예요. 문제 풀어서 그 사회적인 맥락을 글로 얘기를 하거나 말로 얘기하면요 정답 얘기해요. 뭐가 맞습니다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또래들이 연기를 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 이 학생들이 연기를 한 학생들이 경계선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처럼 연기를 할 수는 아무래도 어렵죠. 근데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 영상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개별 지도를 할 때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많이 자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랬었어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기에는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또래들이 등장하는 약간 비디오 모델링 기법을 활용을 해서요. 이 학생들이 겪는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저희가 만들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 전략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별 지도 많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집단 활동 그리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 마지막에 여러 그런 이슈들을 묶어놓은 그런 사례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례사례마다 학생들이 그 상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차시들이 약간 사전 점검하고 자기 점검하고 자기 강화하는 이런 경계선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이 자기 조절 전략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행동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은 매우 많이 반복적으로 연습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지금 하시는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10분 조금 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 그
아동청소년 발달센터에서 있는 주은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명칭과 의미 그리고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프로그램의 명칭은요, 너나 아들 마음 알기입니다. 너나 아들 하면 너와 나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너와 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 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수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나들다 넘나들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들다 뭐 경계를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예, 그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 그런 속에서 개별학습과 이제 그런 소집단 학습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예, 그 진행하는 그런 구조들을 말합니다. 저희 프로그램들은 지금 이렇게 생활 연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연령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삶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문제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삶의 맥락을 근거로 하는 어떤 경험적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접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랬습니다. 그런 어떤 학교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그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사회성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사회성 기술을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에 이제 좀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회적 영상을 아까 그 사회적 상황을 그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이제 그 사회적 기술을 반복 연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떤 이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습득을 했더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일반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경계선 지는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돌렸던 담당자하고 면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친구들한테 그분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하지만 뭐 똑같죠 거의.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A4 용지를 주고 그 복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막 습득하고 다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B5 용지를 주면서 이거 복사해라라고 했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안 배웠다고. 또 하나의 또 얘는 이제 전자저울 그러니까 그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데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유 800g을 이제 그릇에 담는 방법들을 가르쳐서 얘네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다 배웠대요. 그래서 에이드청 이번에는 에이드청 80g을 올려놔라 했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니 그랬더니 에이드청 80g을 제가 안 배웠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어떤 사회적 기술을 반복 연습하는 과정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 이번에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먼저 사회정서 지원의 그 프로그램 내용 요소를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그 문헌 분석의 단계를 조금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성 요인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의 그 사회과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성취 기준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또는 그리고 그 국외에서 사회성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 사례들을 좀 찾아보고 그 프로그램에서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금 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하고 저희 프로그램과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깊이 좀 다룰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선 지는 학생들한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 교육 내용과 교육 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선정했고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아까 김동일 교수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학생 아이들의 어떤 특성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학생 아이들은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시기에 어떤 그 절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진로, 삶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발달하고 그리고 어떤 또래 관계, 사회적 관계들이 확장이 되어서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부분들을 엄청 많이 신경을 쓰는 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도 올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좀 남자친구를 한 명 사귀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또 얼마나 목매다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막 그러면 선생님 카톡 보내주고 뭐 얘 선생님 얘가 이랬어요 뭐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좀 약간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한테 좀 약간 인기가 약간 그런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얘는 외모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빠 언니들이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모를 통해서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그 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표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새 학년이 되면 우리 경계선 지는 친구들이 어쨌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형성이 되거든요. 또래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한두 달 정도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어울리고 밭도 같이 막으러 다니고 뭐 방구에 가서 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 관계들이 틀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잖아요. 약간의 애매함. 예. 뭔지 모를 정도로 얘 약간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다른 아이들도 또래 친구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따돌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얘는 자기가 왜 따돌림 당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센터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도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모른다. 얘는 진짜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점점 아이들이 얘를 좀 따돌리고 있는 것 같다. 얘 어떻게 하면 좋냐. 저 너무 엄마는 슬퍼하는데 아이는 그래도 막 이렇게 그냥 해맑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스타에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요 애들이 그래서 조별 활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조별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저희 이제 사회성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근데 자기가 맡은 부분들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욕먹기도 하고 쟤 뭐야라고 얘기해서 다른 아이들도 사실은 이 친구하고 같은 조가 되는 거를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얘도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저희 아이,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다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적 판단 능력 그리고 이런 분은 사회 인식을 파악하는 것들 이런 것을 연습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런 어떤 학생들의 삶과 관련해서 이제 제재를 도출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느린 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이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성 요인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 인식, 그리고 관계 조절 및 관리, 그리고 의사 결정.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 요인을 사회성 요인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제 겪는 제재들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11개의 그 어떤 핵심적인 핵심 기술들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11개를 보시면 요구하기, 제안하기, 도움 요청하기, 거절하기, 반박하기, 대화하기, 감정 조절하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하기, 기다리고 말하기, 수용하기,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기. 이 모두 11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 이게 이제 각각의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상황들이 나오고 이 상황에 대해서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모두 세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제별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구성이 됐고요. 이게 점점 1장에서 3장으로 갈수록 확장하는 그런 확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준비하기 단계는 이제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나의 현행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요구하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절하기, 이걸 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현행 수준을 점검을 하고 그 목표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쌓아가기에서는 아까 보셨던 11개의 주제가 여기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쌓아가기 단계에서는 핵심 기술 11개를 제시해서 주제에 따른 상황별 그 핵심 기술을 특화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장에서 STC 3단계 기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는 사용을 했는데요. S는 스탑입니다. 스탑. 멈춰. 예, 뒤에 나올 겁니다. 네, 아니 저 죄송해요. 스탑. 멈춥니다. 네, 모든 행동과 감정을 멈추고 잠깐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T는 뭘까요?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는 뭘까요? 그러면 멈추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맞아요. 행동해야 돼요. 네. 선택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선택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예.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러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예,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 구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 엄청 그 여기 녹아내도록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다지기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쌓아간기 단계에서 이제 핵심 기술들을 배웠잖아요. 그것을 여기 다지기에서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그 방탈출 게임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들을 여기 막 제시를 해놨어요. 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을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그 동영상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동영상이 제시가 돼서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예시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할극이나 놀이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센터에서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텍스트 상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쓸 수 있어요. 글로는 써요. 아, 물론 개별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인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그 친구들은 잘 못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을 때 이게 지금 지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에 가까운 그 경계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 높은 일반 지능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이게 그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텍스트도 이 지적장애에 가까운 70원짜리 아이들은 그거를 뭐 텍스트 상에서 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것도 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다 했습니다. 텍스트 상에서는 다 자기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그거를 적용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막상 이제 역할극을 하고 막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 대본이 나오잖아요. 대본에 따라서 이제 저희 개별 수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역할극을 둘이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개별 수업을 하면서 역할극을 막 했는데 얘가 특히 이제 반박하기하고 요구하기를 했어요. 반박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 이런 부분들 화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울어버렸어요. 오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자신의 저희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교재에 그 어떤 제시 그 상황들이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연습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연습을 다시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지금 그렇게 반박하긴 하면서 막 울었을 때 저도 막 울었어요. 예.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진짜 내가 안 그랬는데 딴 아이들이 막 이러고 선생님이 나를 막 오해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아이들은 다 겪으면서 초등학교 6년 동안 겪으면서 중학교 이렇게 겪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겪죠. 대학교 뭐 졸업을 하고 그래도 또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중학교에서 만났던 애들하고 이렇게 청년 애들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성장이라는 것들 성장이 멈춰져 있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씩 움직이는 건가? 이게 배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그 사회 정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그 수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진으로 참여한 교사 김민이라고 합니다. 너나들 마음 알기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부터 프로그램 활용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영상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이 영상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 내용이 와닿느냐 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 맞고 또 아이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본인들이 접했던 그런 상황들로 추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아까 11개의 제재를 추출해내면서 선생님들 그 개발진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엄청 많이 하고 2차, 3차, 4차, 5차, 6차 거의 엄청나게 많은 교차 검토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이 또래 배우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연기를 한 영상 자료로 이 2장과 3장이 구성됩니다. 이때 저희가 촬영할 때 이 배우들이 연기를 워낙 잘 했었는데 특히 더 이런 미묘한 사회적인 단서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피드백을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또래 배우들의 어떤 맥락 단서들을 확인하고 이 안에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찾고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생각하고 뭐 이런 과정을 2장, 3장 계속해서 반복하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TC 기술 인지행동 전략을 적용하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STC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에도 약간의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척척척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영어 잘하진 못하지만 영어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한글로 넣을까 하다가 STC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인지 과정을 3단계 구조로 구체화를 했는데 2장에서는 기본적인 STC 기술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3장에서는 게임 형식으로 또다시 연습하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금시초문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해놓고 까먹고 해놓고 까먹으니까 저희는 11개 제재를 계속 반복하자라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STC 적용의 예는 워크북 첫 장에 보시면 STC 소개 칸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STC 내용이 사실은 이 제재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학처럼 어떤 위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목화는 했지만 어떤 제재에 따라서 그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주제별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용 방법인데요. 우선 개괄적으로 2장과 3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예시 제재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계선 지나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예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 워크북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예시 상황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요. 이 예시 상황은 2장은 약간 짧은 쇼츠폼의 형태이고 3장에서는 약간 긴 동영상의 네,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QR코드를 접속하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예시 제재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개별 학습과 소집단 활동을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장과 3장에서는 계속해서 1차 시와 2차 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는 개별 활동이고요.
2차 시는 소집단 활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이 내용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뭐 개별 활동이 가능한 시간에는 1차 시 내용을, 모둠 활동이 가능한 시간에는 2차 시 내용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연강 특강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1교시에는 1차 시, 2교시에는 2차 시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은 약간 짧은 쇼츠 폼의 형태이고, 기본적인 STC 카드를 이 단계에서 1차 시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 예시 제재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차 시 소집단 활동에서는 일반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시에서 작성한 STC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을 제안을 했는데요. 아까 주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4는 아는데 B5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STC 기술을 배웠다고 해도 다른 상황에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많은 상황, 예시 상황을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기관리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장치를 두었는데요. 마지막에 주제별 사전 사후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 시작할 때 사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전 점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별로 다릅니다. 뭐 요구하기에서는 뭐 이러한 내용, 뭐 수용하기에서는 이러한 내용. 그래서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를 물어봅니다. 처음에. 그런 다음에 2차 시에서는 그걸 다시 점검하면서, 아, 내가 1차 시 시작 전에는 몰랐던 내용을 2차 시에 끝나고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점검을 하는 단계이고요. 나만의 배움일지, 그러니까 배움일지를 통해서 그냥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수업 태도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거는 위의 내용은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마지막 수업 태도는 말 그대로 수업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활용하셔도 좋고, 혹은 어렵다면, 상황이 어렵다면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학생들이 그 학습 동기가 낮은 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워크북 3장인데요. 저희가 워크북 보시면 파란색 페이지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워크북 3장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조가 1장, 2장, 3장 이렇게 되는데, 2장 쌓아가기에서는 이 핵심 기술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면 3장에서는 게임 형태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학습했던 11가지의 STC 기술을 이 게임에서 써먹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방탈출 게임판 그리고 능력카드, 이걸 활용해서 3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도서를 보시면, 지도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원과 비슷하게 워크북에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뭐 모범 답안, 예시 답안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교사가 어떤 발문을 했을 때 어떤 예시 답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학생들의 그런 답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작성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지 과정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게 한다라든지, 혹은 뭐 퉁명스럽게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퉁명스럽게라는 단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풀어서 설명한다. 뭐 이러한 내용도 다 담겨 있으니 지도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시 제재인데요. 아까 이제 1장 준비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장은 단일 차시, 한 차시로 구성이 되는데, 이건 내 전체 이 워크북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강점 물어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또 11개의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 나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내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학생들마다 저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필요하고, 어떤 학생들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서 뭐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별 목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장 쌓아가기인데요. 사실 이게 메인입니다. 초록색 페이지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2장 쌓아가기에서는 저희가 핵심 기술을 영상으로 풀어서 학생들에게 개별 활동, 소집단 활동으로 이제 STC 기술을 연습시키는데요. 이 예시 제재를 보시면 8번에 그 말,
정말 필요할까? 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제가 08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표현하기는 교사들이 아는 용도이고요. 그 말 정말 필요할까는 학생들에게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혹시 뭐야? 신발 새로 샀어?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어제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너무 예뻐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지. 마침 세일하더라고. 진짜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 고마워. 나랑 어울려? 오, 완전 대박. 그거야. 나도 요즘 최근 산 것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완전 만족. 이 신발 왜 샀어? 나였으면 다른 거 샀겠다. 차라리 예전 게 훨씬 나. 야, 소우야, 왜 그래? 내가 보기엔 민지한테 잘 어울리고 이쁘기만 한데 뭘? 내가 볼 땐 전혀 안 예쁜데? 아, 짜증나.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짜증내? 나는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왜 그러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고 내 생각을 내가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텍스트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황당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영상에서 어떠한 점이 수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고 STC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멈춰.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지 말고 잠깐 멈춰봐.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단계인데 이 생각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런 단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신발 별로다라는 생각이 소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안 해야 되나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아도 되면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저희가 예시 상황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생각이고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인데 너 지퍼 열렸다 라고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민망해지는 눈치 없는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따로 불러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 제재가 지금 8번인데 사실 그 제재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절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을 때 메타인지가 아주 뛰어난 학생이 선생님 거절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거절을 얘가 너무 친한 친구거나 아니면 내가 신세를 이미 졌을 때 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절하기를 가르칠 때에는 뭐 고개를 돌려서 표현할 수 있다. 아, 싫다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한다면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는 상대의 기분을 고려해서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러한 미묘한 조금 더 고차원의 내용들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TC 기술을 이제 하면서 그때 박사님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어려운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어른들도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미묘한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 그 예시 상황 시나리오를 통해서 기본적인 STC 기술을 배웠다면 2차 시에서는 소집단 차원에서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에 했던 예시 상황을 환기하기 위해서 저런 장치를 두었는데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1차 시를 며칠 전에 했다면 아마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으니까 1차 시에서 학습했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을 시켜주셔도 좋고 이 QR코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냥 개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보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큰 화면으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 활동을 하는 게 이 2차 시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말 정말 필요할까에 대한 STC 기술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역할극으로 시연을 하고 아니면 소집단 이제 모듬 활동으로 게임 형태로 뭐 일반화 이것도 주제별로 다 다르게 최대한 풍성하게 많은 수업 내용을 구성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마지막 다지기 단계인데요. 이 다지기는
네, 저희의 모든 아까운 애시 상황들을 다 모아서 연습 많이 시켜주세요라는 의미로 넣은 다지기 단계인데요. 이 다지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형태인데요. 첫 번째로는 능력 카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능력 카드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11가지 제재를 저희가 학습했던 STC 기술을 능력 카드의 형태로 브록에 이제 넣었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면 필요한 만큼 인쇄를 하셔서 이 능력 카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게임 룰은 동영상 속의 고민을 파악하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카드를 만들어내 능력 카드로 해결해 나가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능력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조별 과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은 과제를 그냥 거절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용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제재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카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탈출 게임판도 2장과 비슷하게 QR코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하나당 하나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의 방 1에 있는 네, 영상인데요. 아, 지금 보시면 방탈출 게임판에 스테이지 1, 2, 3이 있잖아요. 이 다지기도 총 3개의 제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테이지 3을 제가 예시 제재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스테이지 초록색 보이시죠? 이 초록색의 맨 위에 있는 이 고민 해방 영상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야? 신발 새로 샀어?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어제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너무 예뻐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지. 마침 세일하더라고. 진짜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 고마워. 나랑 어울려? 완전 대박. 고마워. 나도 요즘 최근 산 것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완전 만족. 이 신발 왜 샀어? 나였으면 다른 거 샀겠다. 차라리 예전 게 훨씬 나. 야, 소우야, 왜 그래? 내가 보기엔 민지한테 잘 어울리고 이쁘기만 한데 뭘? 내가 볼 땐 전혀 안 예쁜데? 아, 짜증나.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짜증내? 나는 내 생각을 말한 것 뿐인데 왜 그러지? 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질의응답을 위한 세팅을 시작하시면 하는 중에 그냥 질의응답 답변해드릴 선생님들 바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리력 같은 경우에는 능곡고등학교 임혜정 선생님,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종식 선생님, 사회정서는 이영고등학교 김민희 선생님, 강남대학교 아동청소년발달센터 주은미 선생님, 그리고 강남대학교 특수교육재활연구소 임은주 선생님, 경계선 지능학생 특성 혹은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강남대학교 최승숙 교수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상철 박사님, 그리고 김태현 박사님께서 답변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첫 답변 대해서는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팅되면 바로 단상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4시 50분에 무조건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남은 분들 확률이 올라가셨네요. 추첨 한 번 더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좀 자리 비우지 않고 끝까지 앉아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셨던 질문지들은 여기 앉아 계신 개발진 선생님들께 다 배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발표 진행했던 순서대로 먼저 수리력 관련한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은 그 사회정서 프로그램 넘어가고 마지막 일반적인 질문은 여기 연구 책임자이신 김태훈 박사님께서 주로 응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현장에서 또 질의가 가능하신 분들 계시다면 손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리력 관련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텐데요. 그 배부드린 질문지 간략하게 읽어 주시고 그 수리력 프로그램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임혜정 선생님 그리고 예, 정종식 선생님 그 배부드린 예, 질문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북 사대부고 김지영 선생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저희 이제 중등 수리력 교재 발문이 대체로 넣어 보장, 채워 보장 이런 말 어투로 돼 있는데 그냥 넣어보세요, 채워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존중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고려를 고민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초등에서는 요 뭐 하세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등에서는 뭐 하세요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전체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중학생 대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 그 교과서하고 어투가 다르면 오히려 아이들이 좀 뭔가 좀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초등학생 같이 취급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혹시 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그 톤을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였고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만약 진행하실 때 뭐 그냥 거기는 뭐뭐 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뭐 표현하실 때는 뭐뭐 해보세요라고 하셔도 사실은 문방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반복학습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반복학습이 이제 의미는 있지만 너무 반복적이다 보면 학습량이 늘어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반복학습은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경우에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은 점프해서 다음 과정을 진행하셔도 무방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가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한 거라서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추가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것은 이따가 김태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목포교육지원청의 최수경 선생님의 질문에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단계별 교재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이것도 좀 어렵다. 사실은 이제 뭐 바다올림 내림 있는 뭐 덧셈 뺄셈도 힘든데 구구단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어렵잖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만 저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연산 프로그램에만 또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 도전적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나아가보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지도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어떤 친구는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베이스 캠프라던가 이런 또 보정 자료 플랫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습니까? 그리고 최근 이제 각 시도 교육청마다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맞춤형 보장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연산부터만 계속 담다 보면 교육도 연산으로 끝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분수 같은 경우도 분모 분자부터 제시했잖아요. 이제 그렇다라면은 아 이것도 좀 약간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라면은 그 이전 단계에 해당되는 학습 내용을 또 다른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끌어와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면 또 다른 그 플랫폼에서 맞춤형으로 어떤 문제를 연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다 담았다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이걸로 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뭐 좀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떤 하나의 방향점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혹시 그럼 수리력 프로그램 관련해서 현장에서 또 질문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예. 그럼 예,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사회정서 개발진 선생님들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그냥 저는 수리력 아닌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이어서요. 저는 특수교육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특수교육 그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할 때요.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수구를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만 이상의 덧셈을 하는 것이 발달장애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만까지만 교육과서에 담을 것인가. 근데 저희 삶에서 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인트는 쉬운 거를 담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거를 쉽게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와 비율 여기서 지금 다루시는 내용들이 삶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제에 맞춰서 쉽게 하는가는 사실은 이제 교수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용하시는 여러 자료 중에 이제 저는 이렇게 또 하나의 자료가 나온 것이고 아까 저 사회성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학습자 맞춤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성 파트에서는 한 분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안학력지원센터의 박누리 선생님 질문이신데요. 경계선지능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이 임상심리센터에서는 되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경계선지능 학생이 사회정서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학생 혼자서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몇 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쓰시면 됩니다. 답 나올 줄 아셨죠? 개별지도 있고 소집단 활동이 물론 한 2명, 3명 정도의 학생들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히 꾸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하고 꼭 같이 한번 해보시고 지도해주시고 그 내용이 소집단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경계선급 학생들이 맥락에 대한 그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뭐 말해보라고 하면 곧잘 따라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체화되는 과정들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요 교재에 있는 것도 해보시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되게 좋은 자료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자꾸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사회정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현장에서 질문하실 선생님 계실까요? 아, 네, 선생님. 그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너무 인상적이고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세종시 교육청 소속 전은경 장학사라고 합니다. 네. 김민희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발표하는 와중에 그 영상을 처음에 보여주셨던 샘플 영상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하나가 확 막힌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모든 연구진에게 해당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뭐가 궁금했냐면 아이가 그 신발 이야기 할 때 자기만 그거 안 이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해당 신발 주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 꽉 막혀 있는데 짜증나라고 했어요. 짜증나라고 했을 때 그 경계선 지능에 있는 그 학생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경계선 지능의 학생이 잘 그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 상황에 맞는 맥락에 맞는 말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일반적인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들을 듣는 게 그냥 마땅한 것인가?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이에도 분명히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쉽게 짜증나, 너 싫어 뭐 이런 표현 잘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일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먼저 그 상황을 해야 되나, 무조건 그냥 상처만 받고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프로그램에다가 하나를 더 껴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짜증나라는 말을 듣고서도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 이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교육시켜야 되지만 이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내야만 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저희가 교차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혹시나 학교 폭력의 여지가 있진 않을까, 아이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자료를 만들 때 한 가지 장치를 두었던 게 지금 예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에는 수호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하나씩의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경계선 지능 학생인 주인공으로 둔 것이 아니라 수호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민지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기 유진이, 민규 이 네 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그거는 그냥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다라는 맥락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의 여지가 있거나 경계선 지능 학생 수호 얘만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말씀하셨듯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사실 저희가 영상 검토하면서 계속 고민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연기자 그 학생들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사실은 경계선 학생을 연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도가 있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누구 하나를 경계선 학생으로 저희가 연기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들을 연출을 한 거고 이제 대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도서에 담는 것으로 커버를 하려고 해요. 정말로 사실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 학생들만 사회성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매너 있게 대하는 그것도 저희가 지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지도하실 때 누구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누가 더 예쁘게 말을 적절하게 매너 있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마지막에 그 짜증나도 어떻게 말을 했어야 맞는지에 대한 걸로 선생님들이 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최대한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익히 겪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속 현상에 앉아 계시기가 좀 민망하실 것 같아서 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일반적인 네 질문들 그리고 아마 평가원을 향한 질문들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연구 책임자이신 김태훈 박사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부자가 됐습니다. 아 이게 여기 개발 팀들에게 질문하시라고 하셨더니 저한테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저희가 영상을 참 연기자 사서 되게 힘들게 찍었어요. 연기를 시켜가면서 하면서 제가 아까도 발표하실 때 얘기했지만 이거 일반 애들한테도 필요한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경계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과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면 그 힘든 아이가 혼자 다 개척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힘들 수 있어를 해주지 않으면 경계 아이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영상을 베이스로 할 때 와 이거 그냥 우리 일반 애들 좀 수업 시간에 좀 써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개발한 의도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담아서 이제 최종 탑재본은 2월 말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사이트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시면 눈도 나빠가 지금 돋보기 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예.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분이 계룡고등학교의 장태수 선생님께서 그 방과 후에 아무래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학부모 동의 얻는 게 너무 어렵다. 팁 있냐? 무슨 팁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교감 선생님은 동의서란 하단에
동의와 미동의를 하고 미동의 할 시 150자 이상 이유로서도록 한다. 혹은 그럼 가정에서 뭘 할 건지 쓰시오. 이렇게 한다. 뭐 이런 팁을 저한테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쓰기 귀찮아서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저도 이제 경계선 학부모님들 만나봤는데 마음이 아프죠.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크고 그런데 그냥 뭔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머니. 근데 이거 한다고 걔가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은 안 놓을 거예요 라고 시그널이 가면 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뭐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게 없잖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한번 이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뭐 갑자기 얘가 수리력이 확 올라가고 막 사회성이 확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스킬 하나하나 배워서 집에 가서 이런 말을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쓰게 하는데 한번 모니터링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동의를 협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창북중학교 김현지 선생님도 학부모 협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선입견이 없어져야 되고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경계선 이제 많이 이슈되고 방안 얘기 나오고 뭐 본부처 차원 해가지고 왜냐면은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부 같이 움직이고 막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이 와중에 저희가 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런 경계선 지능을 지닌 친구들이 많이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성숙해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성숙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그런 유사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다. 사실 우리 어디 가셨지? 우리 임혜정 선생님이 저희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영상 이제 나올 거예요. 임 선생님 이제 프로그램 소개한 영상이 이제 저희가 또 올릴 건데 이 프로그램 개발 참여의 소감 중에 하나 인상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까지 신경을 더 써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다라는 멘트를 해주셔서 제가 코멘트 그대로 따가지고 영상에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교육청의 박기범 선생님, 장학사님께서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특성 체크리스트 안에서 문항이 그 선택적 주의집중 대표 문항이 전체를 포괄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대표 문항으로 전개하는 과정 궁금합니다 했는데 아까 문항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막 모니터링 하느라 못 봤는데 아직 공개 안 했는데 경계 그 이 체크리스트 문항이 현재 예비 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등 체크리스트 만들 때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경계선 지능을 빨리 선별하게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근데 경계선 아이들이 지니는 특성을 포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사회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경계선 지능 체크리스트 안에 사회정서 문항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경계인지 ADHD 아까 복합장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해내려고 대단히 애를 쓰면서 만든 게 초등 체크리스트 문항이고 중등 체크리스트 문항도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애들이 컸잖아요. 그러면 사회정서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특성들이 더 믹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항 개발하면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아직 세팅된 문항이 나온 건 아니고요. 더 인지 영역에 특성화 시켜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초등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초등은 담임 선생님이 계속 관찰을 통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중등은 그 핵심적인 결정 문항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 베이스에 교과 선생님 베이스에 만나는 시간이 초등만큼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여기 그 다음 질문 순천교육지원청 고성 선생님 경계선 체크 학생 중학교 언제 나오나요? 네, 상반기에 표준화를 왜요? 온라인 질문 체크리스트 질문이요. 뭐죠? 저 네. 갑자기 네, 읽어드릴게요. 네. 인천에 계신 그 경계선 학생을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한달도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이게 최근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정책
정책으로 선발인을 모집을 하였는데 그 모집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범주가 좁아서 500명 중에 겨우 200명만 지원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기준 인천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마 저희가 정확히는 아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질문 주신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선발을 경계선인 학생을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이게 특히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특히 수치상 사회정서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체크리스트나 이런 도구들을 좀 개발을 이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박사님께서 이게 이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있고 경계선 지능 성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올해 연구, 작년 연구에서 경계선 그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선별 체크리스트로 전수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수 조사의 전제는 뭐냐면요, 지능 검사를 해서 지능의 수치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 중에 특별히 학업이, 그러니까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아, 얘는 유독 좀 지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얘 아이들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딱 봐서 들어올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능 검사를 하고 들어와서 자 지능 150부터 순서대로 앉아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학업을 하는데 여기 이 아이가 좀 많이 어렵네. 근데 이유가 뭐지? 우리가 왜냐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왜 어려운가의 원인을 찾잖아요. 원인을 찾는 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경계성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의 기준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선별하냐면은 경계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지능검사를 지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2차 지능검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바우처나 아니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센터나 연계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사회 센터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인 500명 중에 200명만 지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뭐 인천의 스토리를 다 알지는 못해서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준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해주신 질문은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정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 학생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모호해집니다. 경계선 지능이면서 사회정서까지 포함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대부분 그렇게 되지만 근데 그냥 약간 ADHD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또 그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약간 인지적 능력의 한계에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포커싱은 전체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만났던 경계선 지능 친구도 진짜 중학교 때 계속 봤는데 정말 학습이 너무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잘 성장하는구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를 영상에 나오지만 스펙트럼이 진짜 다양합니다. 70 초반부터 80 중반까지 너무 다양한 부분이라 제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자르드 끊는 작업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계에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선생님들께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향후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최대한 더 쪼개보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특수교육에서 가져온 직접 교수법을 썼다는 거 아이들이 되도록 어떻게든 해낼 수 있게끔 단계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했던 어떤 액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구체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아마 요구는 그러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포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인간극장인가? 거기에서 한번 경계선 지능 성인이 나왔는데 아마 남편이 지능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남편을 엄청 원망했어요. 왜 나를 지능 검사를 했냐.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 저거 보셨어요?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자, 11화에 경계선 지능 나옵니다. 네. 거기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지능 검사를 한 번 더 하자고 합니다 아이한테. 근데 이제 다들 간호사들이나 의사가 지능이 높게 나오길 바라는 액션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낮게 나오길 바라셨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좀 그렇게 낮았을 때 받을 혜택이 왜냐면 특수 예. 그래서 뭐 제가 일선에 듣기로는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입국 중도 입국하거나 특수교육이 좀 필요한 그런 다문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아침에 잠 안 깼을 때 시험 보려고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네 지원을 이제 더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질문이 경기도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대표 경기도 이수현생님. 이 프로그램을 언제 이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목표로 개발했는지 실제 수업에서는 이용 가능한지. 사실은 이거를 방과후에 하세요. 혹은 수업 시간에 하세요. 아니면 뭐 센터에서 하세요. 그렇게 정하지 않았고요. 이 프로그램 목표는 뭐냐면 경계선 아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요구 조사를 했더니 아이가 학교에서 배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보통은 경계선 아이들이 이렇게 센터로 나가가지고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인지훈련 프로그램과 얘가 학교에서 학습하는 거랑은 또 너무 달라요. 특히 중등의 수료 프로그램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중학교에 나오는 그건 알아 라는 것들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쓰여진다고 하면 방과 후에도 쓰여질 수 있고요. 방과 후에 이제 특별 프로그램들 돌아가는 데 쓰여질 수 있고 사회정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대1 개별로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학교 일과 중에 아이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영상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교수님께도 얘기하셨지만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나 그랬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의 얘기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국한시키지 않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영어과라고 하시면서 수리와 사회정서 외에도 영어도 프로그램을 자 이런 말이 지금 아니 그 아니 다음 질문에도 있었어.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어휘력 왜 안 했냐? 중등 어휘력이 중요한데 왜 안 했냐? 어떻게 다 합니까? 진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예산 하에서 탈탈 털어가며 열심히. 이제 근데 이 프로그램이 프로토고요. 이제 필요 이거 아까 또 나와. 중학교 1학년 중 2, 3학년은 없나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게 중등이라고 묶었던 이유가 사실 학년 타겟으로 가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영역, 이거보다 레벨 또 다른 영역 필요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은 것도 필요할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어디서 다운받나요? 음성여자중학교 김선생님, 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사이트 kbasics.org 들어오시면 받을 수 있고 홍보 어떻게 할 건가요? 영상 만들었고요. 영상 3개가 이 센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설명 이제 선생님들이 각 프로그램의 설명과 특장점과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소감까지 해가지고 영상 초등 중등 두 버전 아까 교수님 영상 다 올라갑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화여자중학교 아직 시간 안 넘은 거죠? 네 끝났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아, 두 개 바로 할게요. 맞아. 어휘력 프로그램. 네. 개발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개발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 연구에서는요, 표준화 도구, 중등 표준화 도구 표준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조금,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연락처 이제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혹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시고 저희와 함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해보실 선생님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저희가 소정의 연구비 같이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 정말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차시 뭐가 효과가 있어서 그와 유사한 거 더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하실 선생님들을 좀 모집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일 교수님께 세종시 교육청 저는 김동일 교수님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학습 지원 대상 경계선 학생 그 진술 그 문항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 문항을 어떻게 작성한 거냐. 그냥 일반 학습 지원대상 학생들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문항 최종 선별 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학습정화 크레인센터의 박옥금 선생님께서 초중등 모두 지원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 초등, 중등 중 어느 단계에 집중해서 지원해야 할까요? 어느 단계에서? 그냥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아이 잡습니다. 그 초등 체크리스트 개발할 때 사실 초등학교 2, 3학년 타겟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잡아서 빠른 선별하고 빨리 도와주면요, 그만큼 효과가 더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기 지원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나갔다고 놔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누구든 내 앞에 있는 친구에서 이제 초등 프로그램 필요하시면 옆에 가셔서 얻어가시면 되고 중등 프로그램은 이제 주소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발송해드리는 건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네. 네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김태훈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빠르게. 오늘의 네. 마지막 선물 추첨 등 저는 이 사이즈가 너무 되고 싶은데 55 55번 있으세요? 없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네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워크숍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